절대로 이색증은 심각하거나 치료가 힘든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이색증의 정식 이름은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형운증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양성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병이 정말 낫기 쉬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즉 쉽게 치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 시청자분들의 댓글이나 문의를 보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이색증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색증은 기안에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 속하는 이석기관 안에 이석, 즉 조그만한 크리스탈 돌조각이 떨어져서 그 옆에 위치한 방골이관에 들어가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석이 방골이관에서 가만히 있을 때는 어지럼증 없지만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 이석이 방골이관에서 움직이게 되면서 자극을 주는 경우에 어지럼증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는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들어간 이석을 원래 있던 자리인 이석기관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이석증의 치료는 끝이 납니다. 전정기관을 보시면 방골이관이 3개가 있는데 위쪽, 뒤쪽, 수평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중력을 생각해보면 주로 이석은 뒤쪽 혹은 수평에 있는 방골이관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 있는 방골이관의 이석은 저절로 떨어지면서 원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석증은 각각의 경우에 치료가 다른데 뒤쪽에 위치한 방골이관에 이석이 들어가는 경우의 치료에 대해서는 이진에 올린 이석증 한방의 치료라는 영상이 있으니 한번 봐주시고요. 이석증을 실제 치료를 하다보면 옆에 위치한 수평 방골이관에 이석이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뒤쪽에 방골이관에 있는 이석증보다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수평 방골이관에서 이석이 떠돌아다니는 경우에는 치료가 그래도 잘 되지만 수평 방골이관에 이석이 딱 붙어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아무리 치료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 악성 이석증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평 방골이관에 들어간 이석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환자분은 우측의 수평 방골이관에 이석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보시는 것처럼 눈동자가 우측으로 팅팅팅 튀는 안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 방골이관에 들어있는 이석이 움직이면서 어지럼증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눈동자가 움직이는 안진이 나타나고 이때 환자분은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십니다. 여기서 이석을 교정하는 방법이 이석을 없는 쪽으로 몸을 한 바퀴 돌리는 바베큐 방법인데 이렇게 해주면 이석이 빠져서 원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다가 안진이 사라질 때쯤에 머리를 좌측으로 쭉 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눈동자가 움직이는 안진의 방향이 처음과 반대 방향이 좌측으로 팅팅팅 튀게 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안진을 관찰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진이 약해지면서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이후 다시 머리를 좌측으로 90도 돌리고 이렇게 되면 환자의 자세가 머리가 아래로 돌아가는 엎드린 자세가 되어버립니다. 엎드린 상태에서는 이석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 1분에서 2분 정도 혹은 환자분이 느끼는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좌측으로 90도 돌립니다. 이 상태에서도 1분에서 2분 자세를 유지하고 난 뒤에 이렇게 앉으면 이석 치료는 끝이 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이 이석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석이 있는 방향에서 이석이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기 때문에 이를 바베큐 이석 교정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의 환자분은 사실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고개를 돌릴 때 좀 세게 돌린 거고 대부분은 이보다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돌리면서 치료를 합니다. 저의 경험상 이러한 수평 방골이관에 발생한 이석증은 뒤쪽에 있는 방골이관의 이석증보다는 치료에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저도 치료할 때 수평 방골이관 이석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실제 진료시간인 아침에 일찍 병원에 오시라고 하여 진료하기 전에 미리 한 30분 정도 이석교정을 시행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치료가 다 되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석증은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간혹 시청자분께서 이석증은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이다, 간단하게 치료되는 게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는 식의 댓글도 남기시던데 절대로 이석증은 심각하거나 치료가 힘든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에 양성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심각한 질병일 수가 없겠죠.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냥 이석증은 기에서 발생하는 정말 간단하고 치료가 쉬운 질병이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진단만 되고 나면 감기보다 더 간단하게 치료되는 질병이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석증이나 어지럼증으로 힘드신 분들께서는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되기를 꼭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